OTR로 이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진짜 화이팅! 대시 다운! 엘프리오 개피 뒤에 다운! 나이스! 이거 AI 아니지? 아니야 아, 나이스 나 그룹! 나 그룹 괜찮은데 오늘? 형 캐릭터 뭐예요? 나 요새 이거 완전 겁나 좋은 거 찾아냈어. 뭐 또? 완전 1티어 그롬. 그롬이요? 어 이거 십자가로 나가고 게다가 이 가젯 장난 아니야. 해방 영속으로 따다당! 내가 컷 당했네. 그롬 꾸대기 아니에요? 근데 잘 안 맞던데 그 십자가. 네가 못 맞추는 거지. 야 이거 못 피해. 웬만하면. 니는 뭐 하는데? 저 프랭크요. 왜? 정신이 나갔구나. 아니 프랭크가 프랭크를 한다고? 아 프랭크 심지어 나중에 리메이크 된다고. 아니 그냥 리메이크를 되는데 지금 프랭크를 왜 하는데 그럼? 막차 프랭크 타야지. 아무 그 초기화 시키려고? 그럼 불이라고 하는 애한테 지금 내가 프랭크 한다 소리를 들어야 되겠냐? 아 솔직히 그런 공격 아무도 안 맞지 이제. 다 알지 사람들. 야 티어만 해도 그럼은 1티어고 프랭크는 개똥 똥티어인 거 이거 안 봐도 뻔한데 무슨이라는 거야. 아 프랭크가 그럼보다 티어 높아요. 진짜 부알못이다. 아무리 내 제자지만 참 못났다. 아니 불을 5년 동안 해도 이걸 모른다고. 야 프랭크는 그냥 엘봉이랑 동급이야. 그냥 내가 보기에 그냥 배터리 그냥 어디 궁쳐주는 용도로 쓰는 거지 뭐 그게 펑펑 해가지고 뭐 되냐 이게. 아 그럼 티어표에도 없다고. 너무 꾸대기라서 저 밑에 있다니까요. 아무도 안 맞아서. 그거 좀 검색해볼래? 해봐 장난하나 아, 진짜. 못 믿네 이거 진짜. 아 진짜. 야 봐봐라 티어 그럼 뭐 6티어 7티어 아니냐고. 잠깐만 야 1티어에 그럼 없다. 그럼 보라 색깔의 이름이야. 2티어 없다. 프랭크는 어차피 뭐 난 기도 난 3티어는 있겠지. 3티어. 그럼 보펜 비비 배드버 안 나오냐? 레리로리 3.5티어? 게일 쌤. 오 쌤! 잠깐 쌤이 3.5티어인데 지금 아직까지 프랭크가 안 나왔다고? 4티어라고 그럼? 4티어에 프랭크는 어? 어 4티어에도 없어. 5티어 5티어 성능이 나쁜 그럼? 프랭크 그럼 같이 있는 프랭크? 엘봉이는 어디야? 엘프리모 3.5티어라네? 그 와중에 엘프리모 티어가 낮아져서 3.5티어래요. 야 근데 이거 솔직히 좀 잘못된 거 아니야? 이거 그리고 포장을 겁나 했어. 게임 내에서 체력은 2위이나 관통만 할 줄 아는 엘봉이 일반 공격 거리 조절 겁나 힘들고 CC기도 맞추기 겁나 빡센. 그리고 이렇게 적어도 뭐 엘프리모한테 왜 그래요? 와 근데 얘가 3.5티어인 게 진짜 충격적이다. 아니 프랭크가 왜 5티어지 근데? 프랭크는 5티어인 거 난 솔직히 이해가 돼. 아 왜? 오죽하면 리메이크를 하겠냐? 아니 그러면 왜? 십자로 퍼져나가는 특이한 공격 바탕 이게 장점이거든. 높은 피해량, 매우 긴 사거리,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은 투척형, 전륜한 공격 범위 등 포킹과 프리딜에 필요한 특성을 모두 가졌으나 쓰나 아, 그 대가로 처참한 명중률. 아 말 아무도 안 만다니까. 이게 그러니까 사람 탄다는 소리네. 나랑 만나면 끝내주는 명중률. AI랑 뜨는 거 아니에요? 안 키워놔가지고. AI 지롱. 야 그래도 프랭크보다 낫거든? 나는 둘이 프랭크 21티어예요 형님. 지금 그럼 몇 티어인데요? 나도 21티어야. 21트로피네 딱 21트로피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이? 너 프랭크 5티어 인정해? 인정 못하지. 나도 그럼 5티어 인정 못하겠어. 이게 나무위키가 물건 진리는 아니야. 근데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서 이게 보여준다? 나무위키가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지. 어 조회수가 그래도 좀 제법 나오면 반영이 될 수 있거든. 충분하지. 현 메타를 이끌어가는 브링과 혼성. 이게 좀 트로피 겨우 2만개? 2만개 아직 안되지.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5티어 애들로 이긴다? 최소한 4티어까지 올라갈 수 있어.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그룹을 일단 해볼게. 너는 프랭크 할 거지? 오케이. 잠깐만 이거 지금 5티어 해야 되니까 뭐 있냐? 팬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채팅 한번 해볼게. 팬이는 뭐 기본 캐니까 거의 있겠지. 뭐 거의 기본이지. 창민님 팬이 있어요? 있죠. 오늘 답장도 빨라. 팬이로 갑시다. 대포 지원 좀. 잠깐 누르며 박는데? 갈고리 박는데요? 5티어를 왜 시키나 이거지? 쫄? 고! 자 경쟁전에서 만약에 이걸로 승리한다 그럼 이거 티어 올려줘야 돼. 여보세요 그거! 가보자 준비하려. 이거 절대 밴당할 일 없는 거 알지? 팬이 골라주시겠지? 그래? 나도 10렙이에요 근데 미안한데. 와 답도 없다 지금. 아... 와 내가 유일한 11렙이야? 얘들 지금 픽한 것만 보고 어 이겼다 꽁승. 얘들 겁나 신났겠다. 나 일단 처음에 가젯으로 바로 터트린다. 오케이. 바로 터트릴게. 아! 야 봤냐? 나 비비한테 밀리니까 공격 끊기는데 형님. 야 일단 밟아줘야 돼. 밟아줘야 되고. 고아 형 기절 때려주세요. 때려주세요. 비비 좀 하세요. 좋았어. 오케이. 거점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. 거점 들어가자. 거점 들어가자. 내가 지금 죽기 직전. 야 너 와! 어, 나 거의 개피 만들었어. 빨리 들어가. 오케이. 빨리 들어가. 아 가젯이 왜 안 맞냐? 아, AI는 잘 맞더니 아, 사람 남았네. 야 팬이 대포 깔았어? 팬이 대포 어디 전단포 맞게놨나 언제 나오노? 아니 뭐 대포 왜 안 나오는데? 거점 밟아. 거점 밟아.
아, 거점 나 밖에 들어갈 사람 없잖아 지금. 아니 페리 대포 언제 나오냐고. 아니 창민님 대포 지금 나왔다. 저 위에 깔면 어떡하냐고. 아니 뭐 남 탓할 거 아니지만. 아 하이퍼 차지 하이퍼 차지. 아 비비 잡았고 비비 잡았고. 아니 뭐 우리 좀 야 프린트가 밟아야 될 거 아니야. 아니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비비가 밀어서. 야 솔직히 이건 약간 팬이 잘못이다 내가 보기에. 궁극기 한 판에 하나 채우는데요. 아니 궁을 한 세 번 돌렸는데 팬이는 한 번 썼어. 그래 나 팬 먹고 불을 모아야 되는 편집도 안 해. 불을도 못 해 뭐. 편집 잘하겠네. 편집은 잘해. 편집 잘하겠네. 다시 가보자고. 뭔가 아니, 불을 이거 오토로 뭐 켜놓으면 돈 주고 뭐 그런 거야? 아니 불을 접속을 왜 해 있는 거지? 아, 밟는다, 밟는다, 밟는다. 밟아, 밟아. 아, 기절, 기절. 아, 뭐, 잘했어, 잘했어. 그 틱 궁금했어. 틱 숨어 있는 거 봤고. 나 밟고 있고. 아, 비비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네. 비비 때문에 앞으로 갈 수가 없어. 어, 팬이 궁 깔았어. 팬이 궁 깔았어. 저쪽도 다 궁 깔았어 지금. 중요한 게. 야, 그럼 못 맞추겠어. 지금. 아, 아니 그럼 십자가 지금 안 맞는다니까 쓰레기라니까. 아, 그러네. 아, 비비 죽어, 비비 죽어, 비비 죽어. 비비, 비비, 비비. 야, 저 오티언, 오티언가?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우리는 아니야. 지금 불을 메탈을 이끌어 가려고 지금 사명감을 띠고. 하, 떡 벌렸네. 아니 내 생각에 창민님이 팬이어서 그래. 자 딜바 형님도 지금 막 문제예요. 창민님이 아니, 아니라 봐봐 형님 눈으로 직접 보세요. 내가 형님보다 딜을 15,000원이나 더 넣었어. 핫존 안 했잖아? 너 다 쓸어버렸어. 핫존이라서 그래. 막말로 하이스트 했다? 넣었어. 하이스트 가 그러면 그럼 내 손 되냐? 만들었네. 뭐 내가 아 점수 100점 떨어졌어. 나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어. 창민님 데릴 미스터 피 프랭크 체스터 체스터 중에 뭐 있어요? 팬이는 진짜 도저히 못 봐주겠다. 아, 팬이는 진짜 안 되겠고. 나 진짜 눈 썩어서 안약 넣어야겠어. 얄밉지.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. 이기려고 그런 거. 어떻게 딱 이거만 빼고 없냐고. 팬이 좀 해주시고. 아니 제발 대포 좀 깔아요. 한 판에 궁 세 번 채우시라고요. 진짜 계획을 세우도록 하자. 미스터 피 있어? 미스터 피 없어. 나 미스터 피 있거든. 어. 미스터 피 좀 쳐 내가. 잠깐 봐봐. 여기 11이잖아. 형 거의 다 11이잖아요. 아니야 그렇잖아. 내가 좀 애정 있는 애도 11이거든. 야 뭐야? 나 프랭크 말고 이제 다른 거 할래. 아 진짜 답도 없다 진짜. 어, 쌍구랩 데리고 내가 경쟁. 혹시나 아모이키 하시는 분들 요거 보시면 예? 요걸로 이기잖아요? 0.5티어만 올려주고. 아 쟤네들 또 기분 좋겠다. 우리 다 구구라서. 아니 구랩 이거 진짜 진짜 실력으로 커버하자. 어 펌프로 까샤해야. 아 나 스킨도 없어. 나만 스킨 없어. 아 야 그래 나 렉 걸린다. 레드 와이파이 뭐야 이거. 아 제발 형님 때문에 지겠어. 아 완전 레드 와이파이야. 어 뭐야 누가 날 끌어당겼어. 왜? 야 이거 영상이 찍는 애 자꾸 나 지금 자꾸 당기거든. 영상이 도와줘, 영상이 내가 좀 영상이 내가 좀 이게. 아 굴러간다 띠리리리리 똑똑똑똑똑똑. 자 야 새끼 뽑았어. 야 끝났어 이제. 야 무리하자 무리하자. 아 죽었어 죽었어. 아 새끼 뽑았어. 아야야야야 뭐야 이거 아무것도 못하겠는데? 아우 씨 뭐 아무것도 못하면 뭐한 우리 밀리지 않아. 실력하게 하자. 그럼 지금 가자 썼다. 아 아. 자, 우리가 공격을 막 밀어붙이면 안 될 것 같아. 이길 수 있겠죠. 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. 창민님 대포 깔았냐? 대포 못 봤지. 못 본 것 같은데. 궁극기 버튼이 없나? 일단 우리 둘이부터 던져. 팬이는 없다고 생각해. 내가 숲을 들어가서 교란시킬게. 조심해 조심해. 도와주세요. 야 지금 너도 도와줄게. 아 도와줘? 현재만. 아 그걸 왜 빼? 아, 체력이 60인데 어떻게 앞으로 가냐고. 아 쭉 몸을 받쳐! 들어간다. 야 니 혼자 들어가서 왜 길을 당해. 근데 왜 자꾸 뒤에 있냐고. 아니 그럼 내가 아까 말했지 공격 메타로 가지 말자고. 대리 어야 이렇게 무기력한 건 처음이야. 아니 뭐 못해. 아무것도 못하고. 야 1킬도 못했냐 우리? 와우 레전드. 아 죽었어! 와 1킬도 못했어? 마지막 막판 한번 가자. 막판. 너 그나마 자신 있는 거. 그럼. 오케이 너 그럼 가. 아 창민님은 또 팬이어야 되잖아. 창민님까지 오티어 섞으면 그러니까 내가 팬이 한번 보여줄게. 그리고 창민님은 아무거나 하라 그래. 팬이 말고 자신 있는 거 하세요. 우리가 문제가 아니다 분석아. 아, 물론 우리도 약간 문제지만 창민님 팬이라면 우린 절대 못 해. 그렇게 생각하자 우리. 핫존? 그쵸? 할만해 할만해. 핫존 여기 팬이 알죠? 기억자에 깔면 아무도 못 깨잖아. 근데 짱민 뭐 할까요? 아 야 이거 못 깨잖아. 오티어로 이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진짜 화이팅! 화이팅 가자! 이번에 우리 진짜 가보자. 나 신중하게 한다. 알았어. 진짜 진지하게 한다. 오케이. 여기다 깔아주는 게 진짜 좋을 것 같거든. 그 제시 개피. 여기다 뭘 깠나고? 대시 다운! 나이스 엘프리오 개피 뒤에 다운 나이스! 그 AI 아니지? 아니야 아, 나이스 나 그룸! 어, 나 그룸 괜찮은데 오늘? 그룸이 오티어 리가 없다니까 아까 내가 꼬맹이 다운! 금 나와요 거쳐 못 들어가겠어 좀. 오예 제시 컷! 내가 밟아야 돼 이렇게.
포레트 다운. 나 지금 다 잡는 중. 자, 오야야야야야야야야 도윤이 아빠. 야 도윤이 아빠. 도윤 아버님 화끈하시네. 이 혹시 게임머니 팬이 팬인가? 들어가 들어가. 아니 발바야 돼. 우리 좀 이제. 어, 그래 발자 발자. 이기고 있는데 왜 안 밟는 거야? 아 도윤 아버. 도윤이 아빠. 도윤이 아빠 너무 무서워. 도윤 아버님. 대포 바로 여기다 설치해줄게. 도윤이 아빠 지금 다 나만 노리는 것 같은데. 도윤이 아빠한테 나 지금 몇 번 죽는지 모르겠어. 오케이 콜렉트 컷. 밟아 밟아 무조건 밟아. 아니 어, 앞으로 가. 야 죽어도 가 죽어도 가. 죽어도 밟아 죽어도 밟아. 밟아도 죽어. 밟아도 죽고 죽어도 밟아. 나이스. 아, 야 이거야 그냥 OT야? 아니 맙지. 확실히 왜 이긴 줄 알아? 어? 창빈님이 팬이라 안 하니까 이기는 거야. 팬이를 안 하니까. 그러니까 얘들이 OT가 아니라 그래. 이 말이 좋았어. 팬이 드럼통 어디다 쓰냐 이거 진짜 아무 짓을 못 해. 그 앞에 막을 때 써 제발. 어! 유독 맞았어. 아! 아! 그룹 안 넣어주고 절로 부러운 절로 갔다 혼자서. 왜 이래? 제발. 아니 왜 안 잡아 형님? 잡았어. 아 형님 방금 무적이었는데도 졌어요? 아니 그거 너무 늦게 차 에모가. 나도 이해가 돼. 아 무서운 쓴 거 봐. 도윤이 아빠 진짜 무서워 죽겠네 그냥 아주. 됐어 지금부터 우리가 흐름 가져오자. 뭘 흐름 가져와. 지금 80%인데 거의.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지금 흐름이야. 뭐, 나 들어가 이게... 들어가. 아니 한 마리인데 들어가야지 이제 들어가. 땅을 못 밟게. 들어가 들어가. 오케이. 특히나 늦게 차. 아 도윤이 아버님 할퍼 차지. 도윤이 아버님. 도윤이 아빠. 아 도윤이 아버님. 야 그냥 오토에임 눌러. 아 도윤이 아빠 진짜. 웃긴 게 엘프리몬데 도윤이 아버님 어떻게 궁극기 이렇게 잘 채우지? 내가 도윤이 앞을 피할게. 아니 애초에 원거리 아니냐고 형님. 아니 왼쪽으로. 아 엘프리몬 저렇게 궁극기 많이 채운다고? 그리고 팬이 가져야 돼. 이거 어디다 쓰냐 도대체? 가운데 들어오 못 들어오게 못 들어.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이거 왜 안 때려주냐고. 도윤이 아버님 가운데 한 대. 아니 부엉이 때려줘야죠. 아 누구야. 도윤이 아버님 들어온다. 도윤이 아버님 들어온다. 어, 도윤이 아빠 와봐. 도윤이 아버님 한 대만 한 대만. 도윤이 아버님 아니 안 때려주나 이거. 어 그렇지 때렸지 때렸지. 아 팬이 이거 진짜 오른쪽에 콜레트 맞추기 진짜 겁나 힘드네. 콜레트 다운. 나이스. 나 체력 채우고 올게. 각자 체력 채워. 오케이 도윤이 아빠 도윤이 아버님 도윤이 아버님 제발. 아 도윤이 아버님 도윤이 아빠 녹았다. 그쵸 그쵸 우리 거점 밟아야 돼 거점 밟아야 돼. 어 콜레트 무한공 뭐야. 누가 궁극기 다 받아준 거. 아 나도 대포 열리라고 있어. 아니 이거 칠 수 없다 칠 수 없다. 조금만 더 밟아 밟아 밟아. 밟고 있어 밟고 있어 밟고 있어. 미친 듯이 밟고 있어. 나이스 잡았어. 나이스. 도윤이 아버님 궁극기 조심. 와 트럼프 다 부수네. 아 양쪽이다. 아 궁 아 궁 깔고 죽었어야 했는데. 아 이거 진짜 마지막 트롤 누구야 이거. 아 뭐 아니야. 아야 아, 진짜 아 이걸 진다고. 아 잘못 깔았어 내가 궁. 아 나 진짜 겁나 잘했는데. 근데 봐봐 결과 봐봐. 스타 플레이 누구 17킬 오데스 누구 18만 피해 누구 19만 피해. 팬이 진짜 쓰레기다. 팬이는 핵 쓰레기입니다. 나만 붙어요. 아니 오늘 오티어로 오티어 조합으로 어떻게 하면 깨볼까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딴 거는 갱생이 되는데 팬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. 누가 해도 팬이는 6티어입니다.